그 경계를 넘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물리학자 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저를 가르치시는데 바인만? 네, 저보다 훨씬 그래서 경계를 넘었던 대표적인 물리학자 중에 하나가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인데 아 이분은 알아요 고양이, 고양이 집사 사실 네. 양자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네. 뭐 노벨상도 받았었고 아주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년이라면 말년인데 말년에 쓴 책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엉뚱한 책이에요. 아니, 물리학자가 무슨 생명 얘기를 해. 그러네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죠, 사실. 네. 그래서 왜 이런 사람,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을까? 그래서 이 사람의 서문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. 근데 일단 과학자들은 자기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믿으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글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모르니까. 그럴 것 같아요. 그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도덕적 의무다라고까지 생각한다고 처음에 이야기 시작해요.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, 네 분야도 아니잖아 그러고 웃음거리를 줄 수도 있고 나는 분명 실수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분야를 넘어간다 하고 쓰는 책이에요. 일종의 선언문 같은 느낌. 비장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책이 1943년 그 슈레딩거가 했던 강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고요. DNA의 구조가 밝혀진 게 1950년이니까 사실 DNA도 모를 때 쓴 책이에요.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슈레딩거는 자신의 물리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유전이라는 현상이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유전 정보는 원자 수준에 있다고 대담한 제안을 하는 거죠. 그리고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죠. 마지막에 자기 생각에는 그 물질은 단백질일 거다. 라고 실수를 해요. DNA인데.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 슈레딩거는 이 중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물론 실수를 했고 옳은 것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의 실수는 보지 않고 그 실수를 채워서 올바른 답을 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. 이게 중요한 저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을 넘어야 되는 이유는 저쪽에서는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직관이나 네. 새로운 맞아요. 통찰을 맞아요. 다른 분야의 사람이 와서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. 네. 그렇기 맞아요. 때문에 중요하지. 대신 대가는 이제 가서 바보가 되거나 실수하거나 그렇죠. 그럴 수 있다는 있죠. 거죠.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다. 한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 김상우 교수님이 2020년에 상을 주고 싶으신 분은 이 슈레딩거 씨인가요? 아니요, 그래서 아 이상한데 아니야? 아, 그냥 책 몇 권 있는 거예요? 몇 권? 자, 이제 계속 드디어 것 같아요. 아, 이제 드디어. 아, 계속 나온다. 아, 네. 이분이 아니에요? 아, 네. 그래서 이제 마지막. 거기 자기 이름 써놓은 거 보세요. 저기 훔쳐갈까봐. 아니 옛날 거 훔쳐갈까봐. 네, 진짜 정자로 또박또박 쓰신다. 옛날 학생들이 이렇게 써놓잖아요. 저 김상우.